어머니,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저녁 준비 안 하고 어딜? 아범 회사요. 아범 회사엔 왜? 아범한테 무슨 일 생겼다디? 아, 조비서가 그만뒀다고 제가 좀 도울 일이 있다고요. 그래, 그 모습 가봐. 하여간 계속 우리 아드님 비서로 있어야 우리 아드님이 편할 텐데. 에이구. 이은아, 너 어디 가? 엄마, 어쩐 일이야? 겉절이 좀 담갔어. 이때쯤 되면 네 시어머니 겉절이 찾으시잖아. 엄마,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.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. 일하는 집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김에 그냥 했어. 근데 넌 어딜 이렇게 급히 가? 진섭 씨 회사. 이 시간에? 아, 일이 좀 있다고 도와달라고 해서. 퇴근 시간 다 됐으니까 같이 퇴근해서 오려고. 이서방 회사 갔는데 얼굴하고 옷이 이게 뭐야? 사장 부인이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입던 아무 옷이나 입고. 이서방 체면도 생각해야지. 엄마, 이서방이 아직도 그렇게 좋아? 그럼 좋지. 널 그렇게 위하는데. 내가 널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서방 보고 시어머니 둘인대로 시집 보낸 거지. 이서방 믿으니까 시집살이 거될 줄 알면서도 보낸 거잖아. 엄마. 왜? 나 좀 안아줘. 어?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해? 너 무슨 일 있니? 응? 아니, 아무 일도 없어. 아무 일도. 에휴, 빨리 아기가 생겨야 할 텐데. 그럼 네 시어머니도 널 구박 안 할 텐데. 엄마, 나 엄마가 좋아하는 이서방을 싹 가야 돼. 그래, 빨리 김치 넣어놓고 어서 가. 잘 먹을게. 퇴근 안 하십니까? 쑥! 땡큐. 어이구 이뻐라. 가자. 가시죠. 아직 따뜻해. 금방까지 여기 있었어.
You and I 축복 속에서 멈춰진 두 눈 너 하나만 보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잖아 그대라는 사람 날 설레게 만든 사람 어쩌면 you and I 이렇게 만나 사랑할 운명일까 유난히도 아름다 야 오랜만에 와서 왜 이렇게 또 죽상이야? 그냥 아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무슨 말이 외국어도 아닌데 알아듣기가 어렵다? 그게 누군데? 아줌마 왜 그래요? 화영아 사랑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 하나야 예은이 버릴게 조금만 시간을 줘 저 아줌마 괜찮아요? 형 나 원래 이렇게 오지랖 넓은 놈이었어? 아니 내가 아는 넌 전혀 그런 놈 아닌데 뭔가 있겠지 아는 사람 아닌데 걱정하는 이유? 그걸 모르겠어 어차피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럼 신경 꺼 다시 원래의 너 오지랖 좁은 놈으로 돌아가 그래야겠지? 너 수영 시작했다며 야 너는 인간에 대한 오지랖은 없는데 스포츠에 대한 오지랖은 넓더라 수영에, 축구에, 스킨스쿠버에 수영은 그만두려고 왜? 네 적성에 안 맞는 운동도 있어? 불구경 또 할까봐 불구경? 너 내 거야 줘요! 난 이진석 그러고 묻지마 입에 담기도 더러워 야 너 오늘 무슨 외계인 같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계어만 계속 쓰고 자기분 이제 나한테 계속 전화하는데? 받지마 나한테도 수십 통 했어 아, 예은이 왜 의부증인가 봐 이봐요 아저씨 의부증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 의심하는 거거든? 자긴 자격 안 돼. 아, 자기 부인 참 질기다. 야, 전화 꺼! 이혼 얘긴 내가 할 수 있게 해줘. 그게 예은이한테 할 수 있는 내 마지막 예의 같아. 놀고 있네, 멋진 척 하기는. 지 마누라 배신해놓고 예의는 무슨? 그렇게 해. 자기가 마지막 예의 베풀 기회를 내가 뺏으면 안 되지. 여보, 당신 어디 가? 어디 가냐고? 출장가? 이혼하자. 뭐라고? 이혼할래. 너랑. 여보! 여보! 아, 여보! 잠깐만!
영호 왜 그래? 잠깐만 영호 말을 해야지 영호. 안녕하세요 사모님.